축하드려 응원합니다. 전국 국민연장. 자, 25년 차 가수 박상민 씨. 메이킹쇼 정은지 선남. 그리고 빅톤의 형차. 아니 근데 이번에 노래 나왔잖아요. 눈물빵. 네. 아, 제목이 아주 짠하던데 어떤 노래예요? 요즘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네. 힘내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한번 좀 찾아주시죠. 뭐, 그러죠. 예. 예.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난 달려간다. 눈물빵을 삼키며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내일을 향해 뛰어라. 아, 되게 좋다. 멜로디가 두 소절 들었는데 그 다음 소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의 애절한 목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혹시 세 분도 선배님 노래 중에 좀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그래, 은지 씨 얘기 좀 한번 해요. 뭐 어떤 노래 좋아해요? 우선 선배님 하면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지. 네. 최고죠. 아, 네. 은지 씨가. 해바라기. 아유, 은지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어우. 늦었지만. 그러면 답가를 해드리죠. 자,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시간 I love we lov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어 한참 지나버린 우리 얘기. 나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답가해야죠. 네, 박상민 선배님 노래 중에 시작. 미안해요. 아주 시적해요. 미안해요. 근데 은지 씨, 나은 씨는 네. 지금 형부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네. 형부한테 인사 좀 해요. 형부한테. 아, 네, 얼마 전에 또 결혼식에서 뵀었거든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지금 같은 멤버 범인 씨랑 네. 가상 결혼 중인데 뭐 얘기 좀 들었어요? 결혼식에 갔었어요. 네, 보고 딱 느낀 게 정말 아, 제일 예쁘다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여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죠. 그렇죠. 좋은 멘트들이잖아요. 네, 정말 부럽더라고요. 재준이가 멘트가 좋아요. 에이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경찰 갑시다. 네. 아, 예. 혼자 하나 떨릴 텐데. 네. 아유. 네. 요것만 네. 잘하면 돼. 그래, 그래. 잘 잘하면 돼. 그 아까 개인 게임 잊어먹어. 그래, 알고 잘한다. 어떤 고민이든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위험한 중독. 위험한 중독.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안녕하세요. 남편과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가게 오픈 2년 만에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요. 아이고야. 치킨이 안 옵니까 이거? 숨 넘어가겠네요. 치킨집이 뭐 역보인 줄 압니까? 아, 네, 주문 취소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이 밀려갔고요. 그 시각 남편은요. 됐다, 걸렸다, 걸렸다. 아싸!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인형 뽑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또 날방까지 갔어. 또, 어? 니 또, 아빠 인형 뽑기 한다고 날 새기라, 저게. 와, 그 새벽 내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뽑기를 하고 오질 않나. 길면 이 손가락 뽑았다. 와, 이거 어쩌라, 이거. 이제 인형 뽑기를 다 했네. 괜찮아, 이거. 와, 망했네. 손에 큰 화상을 입고도 이 인간은 군대를 치진 않고 또 인형 뽑기를 하러 가더라. 열정이. 인형 뽑기에 미친 이 인간을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들 알 거예요. 오기적이죠, 오기. 야골라, 야골라. 근데 막 5만원, 6만원 이 정도는 금방 나가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아, 평상시 계속 그러고, 뭐 밤을 꼴딱 샌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배달도 밀렸는데 인형 뽑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저는 조금 그 정도로 빠질 정도면 한번 같이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뭐 이 인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같이 빠지면 어떻게 해? 같이 빠지면 뭐 치킨집 청산해야 돼.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뭔가 남편분이 좀 더 책임감 느낄 것 같아요. 아, 이러다 진짜 가게 망하겠다 싶으니까. 제가 볼 때 말아먹자는 거지.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는 분이면 더 신날 것 같아요. 강한 방법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하루에 얼마나 뽑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이상 뽑는 것 같아요. 와, 짬짬이. 회다리 밀리다던데. 어, 그렇죠. 기계 막 봤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야. 되는 거죠. 그럼 손님들 전화 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어서 손님들이 뭐 왜 이래 다 식어서 왔냐라고 항의 전화가 그러니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보니까 1시간 넘게 동안 뭐 네. 정신 나가서 그렇죠. 막 뽑다가. 네. 그럼 주인공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어디 갔는지 찾아봐야 되고 급할 때는 진짜 제가 차로 막 배달 갈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고 그렇죠. 진짜 이거 중독이죠 중독. 그렇죠. 진짜 중독입니다. 예. 그리고 막 배달 가. 네. 누가 뽑아?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누가 뽑아갈까봐 갔다 오면 언제일까봐. 치킨 튀기시다가 화상 입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화상 입은 손으로 진짜 인형 뽑기를 또 네, 하셨어요? 네. 마감 이제 청소할 때 기름통을 이제 청소를 하는데 빨리 가고 싶으니까 기름이 뽑으려고? 네. 아이고. 기름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손이 쑥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래가지고는 그 손으로 막 쓰리니 오토바이 배달 못하니 악셀에다 땡기니 못 땡기니 못 땡기죠, 예. 뭐 그러다가도 뭐 뽑기 하러 가는 되게 많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맞죠. 것들을 좀 많이 뽑아와요, 보면? 그 뽑는 거에 모자, 양말, 뭐 담배 케이스, 향수, 뭐 그 CCTV도 있던데요. CCTV. 네. 블랙박스도 네,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가게 별의별 게 다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만물상이에요. 여기 뭐 장난가게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뭐야, 이 증거사진을 준비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뽑아오셨는지. 300개라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저도 다 네. 치킨 가게야. 전파다. 이게 무슨 치킨 가게야. 치킨 가게 아닌 것 같아요. 와, 저런 거 잘 뽑았네요. 저 비싼 거 뽑으셨네. 신기하다, 그게. 예쁘다, 심지어. 예쁘다. 저걸 뽑아서 이거는 값어치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은데. 그쵸. 절대 안 뜯어요. 네, 절대 안 뜯어요. 그럼 좀 뜯어봐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아, 뜯어놔라 그러면은 인터넷에 올리면 얼마짜리 팔 수 있는 거라고 못 뜯어요. 그래서 그래? 파신 거 있어요?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올려보긴 했어요. 그럼. 아니, 못 올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걸 올릴 줄 알고 그거를 상품화해서 할 수 있으면 저도 네. 고민이 아닌데. 아, 안 팔릴까봐 못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걸 뻔해. 애들 선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들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하나씩 했어요. 어. 얘들도 써보니까 고장나니까.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 혼자만 거기에다 가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 나중에 네, 남편을 네. 만나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편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닌데. 잘 뽑으실 것 같아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배달이 밀려있는데 뽑기를 하러 갑니까? 근데 뭐 일단 뭐 그 기계를 지나갈 때면 뭐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치킨은 뭐 둘째 간대고 누가 또 뽑아갈까 싶어가지고 어떤 때 보면 또 보면 치킨 배달 갔다가 온다고 생각하고 뚜껑 열어보면 치킨이 있고 야, 저도 모르게 이런 거야. 야, 야, 갔다 오면 누가 그걸 뽑아갈까 봐 뭐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새 뭐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몇 번 만납니다. 이상 약속했는 것도 아닌데 고향에 가면 어? 사람이 치킨과 사람이 오셨습니까?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눈인사로만 그냥 살짝 약간 신경전도 버리고 그래 기다려요. 신경전도 버리고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제품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 뽑기 매력이 뭐예요? 우리 낚시할 때 고기를 잡을 때 그 손맛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손맛은 너무 매력이 돼가지고 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단추라 이거 그냥 핸들 움직이는 정도의 무슨 손맛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인형이나 그 제품이 떨어질 때 떨어진 소리 그닥 소리 나는데 그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세상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승률이 얼마나 돼요? 승률. 야. 제가 또 그런 좀 절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40, 50%밖에 안 됐는데 예. 요즘에는 한 80% 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좀... 지금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랑스러운 게 막 자랑스러운 거 같아요. 자랑스럽기보다는 뭐 어떤 제 만족이니까 그거는 제 취미생활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야 그 손맛 때문에 화장 입어서도 막 했잖아요. 손에 자국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예, 예. 아, 이쪽에.
오, 많이 뭐 많이 드셨네. 좋겠다. 근데 약간 손맛 이런 걸 되게 중시하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 어때요? 혼자서 뭐 각도로 혼자서 화면 보면서 한번 안 보여주죠, 그렇죠. 아내분은 혼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항의 전화 받고 닭튀기고 또 전화 돌려놓고 배달 직접 가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안 미안하세요? 처음에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인정 뽑기 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저기 부탁인데 웃으면서 얘기 좀 안 하고. 좋은 거야. 인정 뽑기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배달 직원을 하나. 아, 배달 직원을 저희도 처음에는 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인건비도 200만 원 이상을 줘야지 직원을 뽑게 되고, 네. 혹시나 또 사고가 나게 되면 네. 저희들이 또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배달 대행 업체를 써서 네. 이용하고 있는데. 아, 배달 대행 업체를 쓰고 있긴 있군요. 네. 그럼 얼마예요? 한번 쓰는데? 한번 쓰는데, 거리에 따라서 이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네. 남편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대행 업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달 대행으로도 한 6만 원 정도 많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럼 2, 30건 정도 되네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뭐 또 삥땅까지 치잖아요. 삥땅까지 치잖아요. 누가요? 저희 신랑이. 아, 신랑이 삥땅을 친다고요? 그냥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현금 결제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체크 안 하고? 네,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제 계속 그냥 손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손맛이 있겠지, 이렇게. 네. 이제 저한테는 오토바이 기름 넣었다, 오토바이 수리했다, 아. 이렇게 청산 하다 보면 돈이 이렇게 부족하면, 아,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아, 아니, 그럼 네, 그렇게 해갖고 네. 인형 뽑기에 얼마를 쓰는 것 같아요? 한 50만 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50만 원 팔려면 닭을 몇 마리 팔아야 돼요? 50만 원 하려 그러면 닭을 한 70마리 정도 팔아야 되죠. 한 2, 3일 정도 내가 열심히 막. 그러면 50만 원에 180만 원에 230만 원을 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인형 뽑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가게 돈을 삥땅을 친 게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뭐 삥땅을 쳤습니다. 삥땅을 쳤지만 제가 지금 그래도... 살짝 자식들 눈치 봤던 거 알아요? 네, 실제로 뭐 삥땅을 쳤지만 뭐 제가 그래도 뽑은 제품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이상의 제품도 생활용품 필요한 제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생활용품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쓴다며요. 제가 뽑은 기념으로 또 소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만약에 자제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버님의 지갑에서 계속 돈을 쓰고 막 탕진을 해요. 그럼 이해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애들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어른은 그러면 돼요, 어른은. 아니, 애들도 그럼... 손맛을 좀 느껴봐야죠. 어? 어른은 장원해도 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가 뭐 보여야죠. 아버님, 아, 제발 부탁인데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아니, 물품을, 뽑은 물건을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이제 값어치가 이렇게. 있는지. 자, 물건 좀 볼게요. 저, 가져오세요. 아주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조심히 다녀주세요, 조심하게. 아, 예, 어떡해. 자, 이제 잠깐 나와보실래요? 네, 나와보세요. 다 안 뜯으셨네, 정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오, 근데 저 이런 건 비싼 거예요. 야, 이거, 네, 원피스 피규어. 야,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거는. 네, 비싼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거 원피스인 줄 몰랐는데. 네. 뽑다 보니까. 뽑다 보니까 이제 원피스? 알게 됐는 거죠. 예. 네, 네. 이거 짝퉁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 것 같아. 네. 네. 당연하지. 근데 지금은 가품이 오히려 더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뽑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진품은 구할 수 있는데 가품은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처음엔 같이 했다고. 이거 뭐야 이거? 어, 신기한 짝퉁이네. 이거 저건데요. 이거 그래요? 어, 갑자기 이거 들어. 네. 드론이에요. 이거 날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날리는 거 맞습니다. 날려봤어요? 한번 지금 날려보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뜯어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뜯어. 한 번만. 아니. 이거 안 될 거예요? 한 번만. 뜯어. 방송 나온 기념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 되죠? 실망하실까봐 안 뜯어보시는 거예요? 마오경인데? 마오경 봐도 돼요? 네, 봐도 됩니다. 누구? 아니, 근데 재밌긴 재밌다. 야, 이거 야, 잘 안 뜯어져. 해드릴까요? 아니, 이거 봐, 손톱깎이도 있네, 손톱깎이. 볼펜이 어떨까? 오케이. 야, 손톱깎이와 볼펜이 결합된 볼펜 손톱깎이에요. 야, 이거 봐. 언제든 쓰시다가 손톱 잘하면 자르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봐. 야, 이거 외눈한 마홍이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뽀얗게 보여요. 이거는 6,300곡 들어있어요. 6,300곡. 이거 작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봐요. 뜨겁게 나요.
좋으시죠? 노래 좋다! 아, 좋다! 우리 한번 놀아보자고! 야하! 놀아보세! 드론 한번 배터리가 여기. 자, 예? 아~ 자, 배터리가 없네. 저 좀 우리 큰딸처럼 한번 이거 날려보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어. 다른 거 해줘. 야, 줄넘기인데 이거. 개수처럼 우리 방금 한번 개수 헷갈리잖아요. 시험을 해봐. 네. 개수 나오나? 손가락 손. 이거 대야 되는데? 조금만. 이거 2단 띵하면 돼요? 오, 이거 괜찮다. 제일 조그만 거 말고. 응.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몇 개나 들어가나. 오, 잘한다. 오, 2단 오, 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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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게 올라가서. 그 사이에 135개나 했습니다. 제일 힘들게 뽑으신 게 뭐예요? 가장 힘들게. 힘들게 뽑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 네. 전설의 토치라이터? 전설의 토치라이터. 좀. 네. 아,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 밑에, 네. 밑에. 네. 오, 오, 와, 수중 카메라? 수중 카메라. 오, 너무 비싼 건가 보다. 와. 오.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요즘 애들에 유행하는 아이언맨. 피규어 아이언맨. 네.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해도 안 보이는데 혹시 다른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요, 제가 그 백사주 있죠? 예. 그걸 선물 받았는데 10년 동안 막 놔둔 거야. 손님 오면 준다고. 너무너무 그 귀한 손님이 와서 백사를 딱 열었는데 딱 뺐는데 플라스틱 뺐네. 장난감. 아, 대박이다. 어, 그럼 뜯어봐요. 여기 있잖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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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제가 이거 요즘에 이거만 있으면 누가 자꾸 뽑아가더라고. 이거. 아, 이거 요즘에 인기니까. 인기가, 아, 예. 완전. 150. 이거 몇 회만 몇 번만에 뽑으신 거예요? 진짜 150회 정도였어요. 지금 뜨셨어요? 150회 정도였어요. 지금 뜨셨어요? 지금 150회? 150회? 와, 얼마나 쓰신 거야? 13만 원 지금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 부인이 나한테? 필요하면 나 가져가세요. 근데 시중에서는 이게 얼마예요? 뭐 정품은 30만 원 정도. 30이요? 25만 원 정도. 정품 25만 원? 정품이 정품이. 네, 정품이. 이거 정품이 아니잖아. 정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품은 지금 더 비싸다니까. 아, 뭔 소리야. 아니에요. 갖고 싶다. 아니 이거 13만 원 들여서 뽑은 거고 정품은 25만 원 정도. 저 이거 갖고 싶은데 저 하나 주시면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아, 예, 하십시오. 진짜? 네. 오, 이거 아끼는, 아끼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어떤 뽑는 어떤 그런 거지. 오,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어떤 뽑는 어떤 그런 거지. 어, 된다. 날려봐, 날려봐. 저쪽으로 쫙. 들로 쪽 장난 것 같은데? 어. 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저기 날개가 날개가 부러졌어. 지금 봐. 잠깐만. 진짜 웃기다. 아유, 태중이 좋아요. 아유, 저기. 일단 뛰어봐, 위로, 살짝. 고장난 거야, 벌써? 벌써.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녕. 아, 끝난 거야? 아, 네.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아니, 아버님. 지금 저기 처음에 잘 났다 한 두어 번 날리니까 끝났잖아요. 네. 어때요, 소감이? 반품해줍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뽑기 사양이만 전화하면. 이미 깠는데요, 상품을. 어, 그러네? 상품 오픈했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한 개씩 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념으로. 와, 정말요? 지방에 피규어 가져왔군요. 저렴한 걸로. 전 열 번만 뛰어도 100개가 나오는 이 트루킹. 아, 전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늘 300개씩 할 거예요.
후에도 예 공부하다가 손톱 끼면 손톱 같아요. 가도 되세요? 네, 가져가세요. 아니 너무 귀엽다. 저 이거 돼요? 아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 가져가세요. 너무 수고하셨어. 이거 고쳐서 쓰던 거 웃긴다. 이거 제재 부인데 목이 부러졌지 왜? 목이 부러졌어. 이거 새 건데? 어머. 이거 13만 원 드린 거예요? 어. 이러니 아니, 아내가 잠깐만. 걱정하죠. 아버님 속상해 지금 엄청. 어떡해. 아니 한 달에 50만 원 쓰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는 하루에 13만 원 막 쓰고 이러면 이거 50만 원이 거짓말 같거든요. 솔직히 한 달에 얼마 정도 써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 100만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50만 원 좀 작아서 어떤 건 13만 원 썼대는데 하나 뽑으려고 나머지 50만 원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제 비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아, 비자금이 있어요? 비자금. 어머님 지금 표정이 비자금이 있나 봐요. 비자금이 총 얼마나 있어요, 그때도 지금? 이미 삥땅.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일단은 뭐 저쪽에 망치가 아니군요. 하면 안 돼. 아버님 일단은 건설 현장에서 3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8만 원씩 적립을 했는 돈이 있는데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인형 뽑기를 했어요. 모아놨는데 그 돈 한 180만 원 정도를 뽑기 하는데 다 날렸습니다. 탕진하셨군요. 뭐 몇 달 전에 또 뭐 돈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여행으로 뭐 복권도 몇 번 샀는데 네 됐어요? 복권이 또 뭐 5만 원 뭐 몇십만 원 정도 당첨이 한 두 번 정도 됐어요. 몇십만 원이요? 한 40몇만 원 정도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그냥 인형 뽑기로 지금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예, 예. 비자금, 복권 이런 거 다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디서 났냐고 안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또 뭐 호지 뭐 어디 뭐 꽁치는 돈이 있었나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주니까? 네. 예, 예. 애들 만나볼게요, 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딸이 올 때 엄마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엄마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또요? 아버님이 돈 빌려가신 적 있어요? 뭐 손을 쑥 훔쳤대거나? 빌려간 거 말고 제가 그 알바하는데 그 알바비 책상에 뒀는데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가져가서 아버님 교육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알게 돼서 아빠한테 달라니까 엄마한테 받아 해가지고 엄마한테 받고 있어요. 아버님 딸 돈 손맛이 어땠어요? 여기는 헤드셋 을 뽑으려고 했는데 뽑다가 못 뽑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누가 또 뽑아가니까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딸 돈을 다시 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시간이 한 4시 좀 됐어요. 아, 4시에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또 한 거예요? 네. 근데 뽑았어요? 아... 결국은 뭐 뽑았습니다. 그때 진짜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겠네요 진짜. 그때 뭐 집에 와가 잠도 안 오고 네. 잠도 안 오고 기계 막 치고 싶구만. 아버님 진짜 나 이 딸이 많이 참 적도 있어요. 하시겠다. 아들 설마 아빠가 아들 용돈도 손을 댄 적 있어요? 네, 손 됐어요. 설마. 예? 손 됐어요. 얼마를? 5, 6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언제요? 할머니가 저주라고 한 5, 6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아빠한테 그 돈을 줬는데 그걸 저한테 주지도 않고 아 중간에 아~ 가로챘군요. 네. 배달 사고. 네. 그때 어땠어요?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그때 진짜 짜증나고 화났어요. 와 진짜 애들 용돈 다 끌어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이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또 있어요 뭐? 또 빌렸어? 어디서? 제 개인적인 일인데 배드민턴 회장직을 끝내고 회장 퇴직 기념으로 금반지를 해줬는데 네. 그게 또 눈에 빠져 금반지 팔았어요? 네 금반지 팔았습니다. 팔고 몇 돈짜리를? 좀 심각하시다. 그렇다 두 돈인가 뭐 두 돈을 그걸 팔았어요 기념인데? 사실 뭐 더 이상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뽑게 있는 저 제품을 손님들 치킨 사러 오면 네. 이거 뭐 이어폰 이런 거 괜찮은 제품인데 뭐 한 만 원 정도에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제가 뭐 그걸로 좀 몇 번 팔아가지고 그걸로 좀 뽑기를 또 했었거든요. 아니 이거를 지금 손님한테 뭘 팔아요?
경제권은 원래 본인이 갖고 계세요? 아니면 용돈을 네. 어떻게 주시는지 아예 없는지. 계셔야 될 처음에는 그 연애할 때부터 신랑을 보니까 돈이 있으면 네. 다 쓰더라고요. 아, 그 주머니에 있으면 뭐 술값도 자기가 내고 아. 뭐 술 채면은 옆에 있는 친구 뭐 주기도 하고 오, 뭐 이렇더라고요. 박성민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필요할 때마다 얘기해라. 그러면 제가 돈을 줬었거든요. 예. 뭐 그런 돈 일부도 뽑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뭐 믿을 수가 없죠. 어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뭐 뽑기 하는 거죠. 인형 뽑기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 들어보면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돈 갖고 나서 이거 거의 도박 중독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주인공이 아예 작정을 하고 아르바이트생도 모셔왔다. 아 오늘요?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르바이트생도 사장님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으세요? 어, 네, 너무 많은데요. 네. 일 때문에 바쁜데 사장님이 뽑기 이렇게 뽑아 오시면 그거 항상 얼마에 뽑았다 하면서 자랑을 하시거든요. 바쁜데. 그런데 얼마 전에는 블랙박스를 뽑아 오셔가지고 예. 옆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빠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시면서 어. 이걸 사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네. 3만원에 줄게.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야 또 뽑기를 할 수 있거든. 네. 저희 바쁜데 포장하고 주문 전화 받는다고 바쁜데 계속 옆에서 줄줄 따라다니면서 오늘 뽑은 뽑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포장을 하면서 하니까 물을 빼먹는다거나 소스를 빼먹는다거나 네. 쿠폰을 빼먹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이 다 알바생한테 돌아오잖아요. 지장이 있네. 뽑힐 안 하면 불안해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남편?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불만들이 다 있는데. 뽑힐 안 하면 뭔가 허전한 뭐 공허함이랄까, 뭐. 야. 이상하게 좀 무료한 생활에 무료함까지 느껴집니다. 네. 건설 현장에 일하고 할 때는 뭐 일 마치고 뭐 친구들 만나고 모임도 하고 또 나름 또 스트레스 풀고 취미생활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뭐 재미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킨집 운영하시려면은 다른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못 만나. 예. 네. 전혀 못 만나죠. 뭐, 아. 나와가지고 12시간을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가게에 일단은 뭐 매일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네. 뭐, 그 정도 덥고, 또 제 나름대로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네. 어떨 때는 뭐, 혼자 가게에서 소주 마시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울기도 하고. 이제 아버님은 어쨌든 지금 뽑기로서 뭔가 그런 우울감을 해소를 조금이나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네. 어머님은 아버님 안 계실 때 그 아버님 빈자리 다 메꾸시고 맞아요. 그렇죠. 혼자 일하시고 그러면 어머님은 무슨 낙이 있으실까요? 오, 날카롭다. 저는 저를 겨를이 없어요. 솔직히 문 열면은 주문 들어오기 전까지 닭을 손질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닭을 손질 다 하고 있는 사이에 공허하니 뭐 내가 외롭니 슬프니 이런 겨를이 없는데 우리 신랑은 뽑기하러 가니까 이제 그거 보면 저는 이제 더 이제 화가 나는 맞아요. 거죠. 저는 여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네. 서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거나 그러지.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 놈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아요. 대화가 안 되고 제 신랑이 우국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면 그게 장사랑 연관이 돼서 신랑이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한 달은 제가 막 이렇게 혼자 막 닭 손질하다가 이렇게 손을 자른 거예요. 제가 닭을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피가 막 줄줄 나고 있는데 신랑은 없고 네, 지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안에 막 이렇게 감고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막 하고 와서는 내가 손을 다쳤다. 다쳤는데 네가 늦게 와서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 뭐 치우면 되지. 그렇게 네가 힘들게 하는데 가게 팔자. 오히려. 자기가 뭐 더 뭐 그 말을 원하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부동산에 가게 팔러 나간다 하고 그 길로 나가서 안 왔어요. 나가서 뭐 했어요? 남편 그날. 솔직히 그날 좀 미안한 감이 있었지만 술 먹고 또 뽑기하러 나왔습니다. 야, 이제 참 이게 뽑기 아니 거기에 지금 완전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슬픔과 본인의 공허함과 이런 걸 뽑기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좀 고쳐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또 시간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뽑기는 솔직히 순간순간 뭐 짧은 시간 또 희열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줄을 생각은 있겠지만 안 하면 좀 지금 불안 안 하면 막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네. 그 잠깐 시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시면 그럼. 그 잠깐은 잠깐이 아닌 거죠. 많이 쓰는... 아니 근데 아버님은 지금 이렇게 보면 아내한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짐을 아내한테 다 주고 본인만 해맑게 지금 지내는 것 같아요. 이야. 그리고 투정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 아주 꼴보기 싫어요, 지금. 진짜 지금. 이야. 아 여기서 안공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뽑기를 하냐고. 내가 왜 살찌는 거야? 그 공허함 때문에 채우기 찍으려고.
아, 왜 또 그쪽으로 가요? 그 인간은 그 공허함 채우려면 한두 끗도 없어요. 못 채워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 네. 거기서 이정복께서 나온 톡 떨어지는 그 희열을 그 치킨 배달 콜 딱 뜰 때 와, 하나 더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줘야죠. 어. 그러면 막 돈 벌고 그렇잖아요. 와, 꼴다. 줌을, 나 줌을 더 들었어. 인형 뽑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생각이 문제예요. 본인이 생각이 문제야, 생각이. 짊어져야 되는 짐을 다른 사람한테 던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빠 있잖아, 이제 애들도 예린이도 대학교 가야 되고 이제 효준이도 중학교 가야 되니까 서로 힘든 부분 서로 이해하면서 이제 인형 뽑기에 정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코로만 야 콜이다 하고 즐겁게 배달 갈 수 있는 그런 여보가 되어주면 고맙겠어. 오빠 좋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게스트를 먼저 어떻게 고민이다. 아니다. 우리 병철 씨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고민입니다. 눌러요? 누르세요. 네. 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누가 눌렀어? 좀 자기 순서에 좀 눌러주세요. 경찰아 두 번 누르면 안 돼. 처음이라 그러는데 연예계 한 달 돼서 그렇지. 한 번만 눌러. 두 번 눌러. 형 눌렀어요? 어. 아. 한참 안 나왔죠? 현실을 딱 직시하셔야 돼요.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락이고 뭐고 그냥 가장이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랑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아빠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구나 해서 공감은 돼요. 하지만 혼자서 막 공허하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 가족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민의 주인공 사연에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자, 남편도 아내에게 한 말씀. 여보, 이제까지 내가 뽑기에 미쳐가지고, 뭐, 가정도 조금 소홀히 했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자. 여보, 사랑해! 아, 저는! 이제부터 안 할게는데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뭉뚱그려가지고 하루에 얼마만 하겠다. 끊으려면 아예 안 해야 돼요. 정말 끊는다는 소리는 못하고 네. 하루에 딱 장사 만 원. 어, 만 원. 장사 끝나고 만 원. 장사 끝나고 만 원. 만 원. 장사 끝나고 만 원. 저기 앞에 아내분 저기 앞에 어머니가 네. 만 원 하니까 오. 장사 끝나고 만 원. 시작할 때 닭 잡는 거 아버님 해주시고. 네. 과연 몇 편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중독 몇 편인지 보여주세요. 자, 위험한 중독 끝자리 5. 100편 넘어갔겠죠. 와우. 145? 135? 25? 145.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목이 왜 태어났니? 대구에 사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요즘 찬바람 쌩쌩 불고 너무 추워요. 저도 이번 겨울은 유독 더 많이 추워요. 그리고 외로워요. 제 하나뿐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푹 빠졌거든요. 여보, 밤 12시다. 안 자고 뭐하노? 아이고야,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온대. 아, 내 사랑. 눈에 아른거려서 미치겠다. 안 되겠다. 나 좀 나갔다 온대. 아내가 상상병에 빠진 이는요, 바로 처제의 아들, 두 살배기 조카 강민입니다. 조카에게 아내를 뺏긴 기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아니, 당신 집에도 없고 어디고? 나 잠깐 조카 보러 왔다. 잠깐 조카 보러 간 제 아내요. 놀라지 마 있어. 두 달 만에 집에 가십니다. 두 달 만에 집에 가십니다. 만화가 많아. 아니, 이거 잘못인 거 아니야? 지금 반대편에 살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조카 때문에 전 호라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가 아내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죠. 네. 아니 팬들도 에이핑크 좋아하다가 다른 친구도 좋아하면 화가 나잖아요. 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약간 투잡을 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투잡. 네. 그러니까 주말 연말 되면 가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연말 무대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우리 이름 에이핑크 사랑해 뭐 이렇게 딱 해놨다가 그걸 싹 돌려놓고 다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 장면을 제가 진짜 말해봐요. 어떤 그룹이야? 여자친구였어요. 네. 아, 네. 여자친구였는데 그때 나중에는 기분. 그때 기분이요? 저 오빠가 한동안 안 보이더니 저러고 있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예. 자, 용기를 낸 우리 오늘 남편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시죠. 아내가 언제부터 조카에 빠지기 시작한지 한번 쫙 좀 얘기해 주시죠. 처제가 1년 반쯤 조카를 낳았는데 그래, 무릎. 이게 이분이 오죽했으면 참다 온 거예요. 네, 편하게 하세요. 근데 신동엽 씨는 이 사연에 공감 안 하고 아 부럽다 저 남편. 아니에요. 아내가 두 달 비워본 적 있어요? 두 달. 아직까지 그런 은혜를 내린 적은 없어요. 자, 아내가 언제부터 조카에게 빠지기 시작한지 한번 쫙 얘기해 주시죠. 처제가 1년 반쯤 조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조카 아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예. 조카 똥냄새도 향기롭다고 하고. 똥냄새도 향기롭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아, 정말 거기에 푹 빠져있네. 그죠? 정말 더 그렇죠. 근데 진짜로 한번 만나가 올 때면 두 달씩. 처제 집이 6개월 전만 해도 충북 음성에 있었거든요. 아, 멀다. 퇴근했는데 집에 가니까 집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처제 집이라고 했네요. 저는 혼자 라면 끓여먹고 호랍이 있으면서 두 달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빨리 와, 왜 안 와? 막 이렇게 전화 보통 치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셨어? 두 달 안에. 네. 애기 본다고, 애기하고 논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두 달 있다가는 왜 왔대요? 제가 태우러 갔습니다. 제가 태우러 갔습니다. 두 달 있다가. 아, 내려 가서 그렇지. 두 달 있다 하신 것도 대단하세요. 지금도 충북 음성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얼마 전에 1분 거리로 되는 저희 집 밖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1분 거리? 더 안 좋아하셨네요, 상황이. 네, 그래서 지금이 시작되었네요. 네, 5시간 조카를 보러. 매일 5시간이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안 계신가요, 아직? 저희가 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아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내와 같이 보낸 시간이 좋기 때문에 아이를 안 가졌습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안 가졌는데. 근데 뒤늦게 이렇게 조카한테. 네, 조카한테 이렇게 찬밥 신세 되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서운하게 느꼈던 게 어떤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아플 때 서운하잖아요. 제가 감기를 걸렸는데 집사람이 뭔 덩치 건장한 남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구박을 하고 잔소리를 하던데 강민이가 감기 걸리면 우리 강민이 어떻게 밤이고 나시고 찾아가고 아침 7시 되면 제가 또 강민을 모시고 가야 돼요. 강민님을 모시고? 네, 가야 돼요. 아니 그 집 아빠도 있는데 왜 강민이 아빠? 군인이 내가. 아, 군인이니까? 네. 이야. 일단 우리 조카 바보 아내를 만나볼게요. 예, 아내를 어떻게 부르세요? 옥삼 씨. 네? 옥삼 씨? 네? 옥삼이요? 한번 불러보세요. 옥삼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조카예요? 예. 옥삼 씨, 조카예요.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네. 얘가 강민이구나. 네, 강민이에요. 왕관 모자 썼네. 그래서 제가 왕이네요, 보니까. 강민이만 보고 있구나. 강민아! 강민아! 알아들어, 알아. 알아듣네. 강민아! 그러면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대구에서 왔는 고옥삼입니다. 네. 본인의 아이도 아닌데 조카가 그렇게 이뻐요? 네. 눈에요도 정말 안 아파요. 아, 들어가면 아파요. 엄청 예쁘죠? 되게 아파요. 네.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지. 근데 신랑이 저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게 왜 고민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두 달간 가 있는 건 고민이죠. 고민이지. 어떤 분이 그래요? 두 달. 가정인데. 아, 두 달은 미안하기는 한데 근데 무엇보다도 강민이가 두 달 사이에 또 많이 크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신랑은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분명히 안 보내줄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몰래 가버리는구나. 네.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빠졌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기가 어딨지 이러면서 진짜 똥도 향기롭고. 무슨 향인데요? 아닐라요? 방금 똥이 구수해요. 구수해요? 네. 너무너무 구수해요. 남편 똥은요? 아무도 냄새나죠. 그게 향기가 아니고 냄새고 어른 똥은 냄새지만 애기들은 너무 향기로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조카를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막 남편분 아프시고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랑은 아기처럼 끙끙대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프다 아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견디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침대에서 침 흘리고 자는 모습도 사랑스럽다 하고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을 때도 어쩜 그렇게 이쁘냐,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게... 모습을 일부러 들어가서 본다고요? 네? 옥상씨! 옥상씨! 결혼 예뻐요. 결혼 12년 차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되게 사랑해요. 와.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더 제 고민이에요. 아,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남편분을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네. 네. 영원히. 아니, 조카를 보고 나서는 이제 조카의 그 사랑스러운 행동까지 따라하거든요. 따라하거든요. 누가요? 이쁜 받으려고? 네. 강민이, 조카 강민이가 하는 걸 따라해요? 네. 이동치 위해서 따라해요. 그 왜 그딴 짓을 해요? 잠깐만요. 아니요. 따라했어요? 아내한테 강심 받으려고 따라했어요. 어떻게? 어떤 건데요? 어떻게 동사셨어요? 아니요. 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잠깐,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예. 음악이 나오고 흥이 나면. 예, 어떻게, 어떻게. 앞에 보고, 앞에 보시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진 않고 손을 흔들면서. 근데. 근데. 이걸 따라했어요?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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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좀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웃겨요. 웃겨요. 아, 근데 되게 좋아하냐. 조카 강민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내의 모든 사랑이 다 왔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마트나 뭐 백화점 쇼핑 가도 제 위주로 물건을 샀는데 강민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강민 위주네요. 장난감부터 심지어는 또 조카 교재 100만 원짜리를 그렇게 뭐 그냥 대충 사보더라고요. 남편한테 100만 원짜리 사준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아 섭섭하지. 근데 강민이한테는 100만 원짜리 사줬어요? 사고 또 2년 동안에 우유 배달 그거를 또 안에 또 계좌이체 해놓고 2년 동안에 값을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와, 강민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로또네요. 로또. 로또죠. 근데 그 아내가 100만 원짜리 교재 사준 거 남편하고 상의는 한 거예요? 상의 안 했습니다. 상의 안 했습니다. 아니, 상의 없이? 아니 최소한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일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최소한 남편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봐도 우리 신랑은 다 봐줘.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죠? 맞아, 맞아. 네. 거 봐. 근데 그게 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 고모가 저희 형이랑 저를 어렸을 때 진짜 예뻐했거든요. 근데 막 이것저것 비싼 거 좋은데 막 많이 데려가고 했는데 강민이가 나중에 다 기억 못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안 괜찮을 걸 나중에 성공하실 것 같은데. 그럼. 괜찮아요. 좋은 거를 듣게 만들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엄마 같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알죠, 제 자식이 알죠, 아닌데도 그렇게 되면 신랑은 저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조카를 사랑하고 네. 신랑을 조카만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아니 여기는 지금 무슨 삼각관계 같아요. 네, 이 사랑이 다 똑같은 동등한 사랑인 것 같아요. 강민을 낳은 엄마와 아빠 만나볼 거예요. 어때요? 오늘 얘기 딱 형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솔직히 좀 언니가 진짜 좀 심하기는 심해요. 그죠? 가게 마치고 나면 11시가 넘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와. 강민이 손 만지고 밤늦게? 네, 뽀뽀하고 그것도 그렇고 형부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강민이 눈높이로 돌아다니는 거죠. 형부도 놀이동산, 같이? 네, 놀이동산이나 그러니까 이런 운전해줘야 되니까. 나도 엄마의 자리를 좀 뺏기는 것 같다는 질투 같은 건 안 나요? 혹시? 아니, 전혀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 손이 때는 아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죠. 고마워, 네. 진짜 감사하죠. 근데 매일 밤에 그렇게 찾아오면 남편도 되게 불편해할 것 같은데. 남편 있거든요, 옆에. 아, 저는 형님 100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고민. 제가 이제 육아 휴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매일 거의 오세요. 많을 땐 다섯 번, 뭐 적을 땐 세 번씩 오시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요? 아파트 비밀번호를 다 알고 계세요, 두 분이 다.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거나 샤워하고 있으면 깜짝 놀라도 누가 들어왔나? 한 번은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보통 다 자기 집 옷 벗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 근데 문을 누가 상상 문을 연 거예요. 강민이가 깜짝 놀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눌러 하다가 저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그것 때문에 가시나? 내가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옥삼 씨 그날 얘기 좀 해봐요. 안 놀랬어요? 너무 당황됐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강민이밖에 없으니까 강민이 지금 잡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따고 들어가거든요.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결이 될 만한 이제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랑 좀 컸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크면 애도 뭐 유치원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뭐 이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강민이가 두 살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3, 4년이 더 걸릴 건데 지금 3, 예, 와이프랑 저는 아주 1년 전부터 좀 떡볶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가게? 네. 제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와이프가 홀하고 카운터를 맡고 있는데 아내가 툭하면 없어져요. 아내가 툭하면 없어져요. 가만히 덤비는 거 같아요. 가게 내팽개 주고. 지금 직원이 많이 아내하고 저 둘이 뺏겨요. 단둘인데. 네. 치킨집은 알바라도 있잖아요. 네. 가는데 20분, 30분, 40분 쉬어도 안 와요. 어디나 식구가 전화하면 귀천의 집이 돼요. 일하시다가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 집으로 갑자기 가다가 이동복귀에 어떤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손님이 갑자기 몰릴 때가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니까 저는 조리하면서 홀하고 맡아야 되니까 혼자서 조리하면서 떡볶이 다 태우고 튀김 다 태우고 홀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일 지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 강민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저기 머릿속에 그래서... 인형밖에 없거든 저기도. 아 똑같네. 조금만 보고 얼굴만 살짝 보고 가야지 했는데 시간을 계속 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장모님도 나오셨다면서요? 네. 예. 아 그래도 뭐 피는 또 물보다 진하다. 또 딸 편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이를 사랑합니다. 그럼 장모님이 보셨을 땐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기를 애들이 너무 좋은데. 놀 생각도 없었고 의사도 없고 이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둘째 사이가 그래 저한테 만약에 제 자식이 있다면 강민이한테 그만큼 해주는 정을 우리 자식한테 안 줬겠나. 당연하죠. 아우 내 새끼 한번 낳고 싶다. 이런 생각 솔직히 있긴 있어요 조금은? 네 조금 들었습니다. 아예 내 새끼면 좋겠다? 네 그 사랑이 이제 내 새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결혼하자 말자 가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싫다고? 네 싫다고 자기는 제 사랑이 뺏기는 게 싫대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기 놓는 거는 너무 두려워서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마음의 문이 좀 많이 닫혔어요.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데? 38살. 아이고, 충분하죠. 지난번에 우리 나왔을 때 마음 편성이 애 낳고 뭐 요즘은 뭐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100세 시대인데. 강민이를 제 자식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양보 조금만 해주면 이제 가게 시간 안에만큼은 자리를 지키고 이제 동생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네. 동생이 내려와서 강민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아내의 사랑을 남편한테 가꿀 수 있을까요? 강민이를 이뻐해주면 저도 신랑을 그만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지금 강민이한테 휴일날 온통 시간 다 내고 강민이 아프면 알람 해놓고 7시에 그거는... 다 가서 하고 자기도 안 먹는 우유를 2년간 다 해줬잖아요 남편이. 이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눈치 보면서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스로 알아서 좀 아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있는데 무슨 아빠 역할이에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모 아빠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남편 입장을 철저히 보면 보통 지고지순한 게 아니에요.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나한테 집착하지 않기를 너무 바라고 조카한테 빠졌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잖아요. 아, 그런 게 없어요 취미요. 뭐 혼자 했던 거 없어요 총각 때? 운동을 좋아하니까 야구나 뭐 스포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야구하러 다니세요 사위냐고. 아내가 싫어하니까. 거봐요. 관계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굉장히 끌려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분은 조카 보러 가고 남편분은 다른 취미 활동하러 가는 것도 싫어요? 그건 안 돼요. 거봐. 사랑하니까 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미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아까 그때 딱 얘기하고. 그거는 왜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조카 보러 갈 때 두 시간 보내고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왜 문제인 거예요? 아,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니 두 달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같이 이론이, 갈 수 없는 이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해주는 건 사랑해줘야죠.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역시 네. 네. 사랑이면 당연해요. 남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다섯 시간 동안 인형 뽑기만 하고 그러면은 진짜 서운하실걸요? 그러니까 안 돼서 저한테 집중을 해줘야죠.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이기적, 그게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뭔가 계속 드는 생각이 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사랑을 너무 당연시 같아요. 생각하시는 약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알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혹시 두세 시간 정도는 남편의 취미 생활을 해 하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응이 되니까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응이 되니까 12년간 아니 이분은 그냥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아까는 부담스럽다면서요. 그거는 둘이 있을 때 애정 표현을 너무 진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말이고 자세히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보았을 때마저 계속 환상적이다, 이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만하시죠. 야, 진짜. 아니 그럴 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환상적이다, 예쁘다, 너 네가 최고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껏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게 정도껏이라는 거 진짜. 당연히 사람도 정도껏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 좋은 정도로 해달라는 거야. 기준이 뭔지. 근데 그 자체가 부담스럽대잖아요. 너무 과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속상해요, 많이. 저런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충격이에요? 예, 충격입니다. 스킨십도 좀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동봉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진짜 못해요. 남편도 잘못이 있어요. 네, 맞아, 그거는. 자, 끝으로 우리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옥삼 씨, 옥삼 씨가 강민이 사랑하는 만큼 저도 노력해보고 강민이 더 이뻐가 할 테니까 가게 우리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강민이 좀 덜 보고 했으면 좋겠어. 당신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을 거고. 사랑해. 야, 요즘 시대도 이런 지글지글한 사랑이 있었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박상민 씨부터. 왜? 우리 현실적으로 갑시다.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떡볶이집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갑니다. 아, 갈 거야? 예, 네, 떡볶이만 맛있으면 가지. 처음에 애정 문제하고 상관없어. 어떤 생각이냐면 신랑 생각을 해서 아이, 그럼 신경 안 쓰는 척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연기를 하거나 거기에 뭐 화를 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신랑이 금방 가다가 포기할 것 같아. 그래, 안 된대. 그죠? 안 되죠. 너무 사랑하죠. 금방 포기할 것 같아. 병찬 씨 고민이 다니까. 네, 고민입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온전히 자기 위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그 생활 패턴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시고 남편분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혼자 가슴앓이 많이 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끝입니다. 자, 우리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우선 씨, 잘 몰랐는데 내가 많이 미안해. 어떤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아서 잘 몰랐어요. 강민이 보는 시간 줄이고 예쁘나? 자기 더 바라보면서 사랑할게요. 아이고. 애기 좀 낳으시고 나세요. 애기 낳으세요. 꼭. 예. 자, 몇 편 나왔는지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왜 태어났니? 네, 네, 위험한 중독이 135편입니다. 149, 139, 159, 129.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에서 근무 중인 막내 강사입니다. 전요 출근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바로 원장님의 아이들 때문인데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막내쌤, 빨리 안 닦아요? 우리 애들 자세가 삐뚤어졌잖아. 혹시 막내쌤이 건드렸어요?
녀석들은 바로 원장님의 건담과 피규어들이에요. 아이고. 특히 M사에서 나온 지구 최강 히어로 어벤져스 영웅들 다들 아시죠? 원장님은 이 캐릭터에 아주 미쳐있는데요. 매일 히어로들의 쫄쫄이 유니폼을 입고 안구테러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원장이? 원장님. 자, 오늘 캐릭터 매장에 신상이 나왔답니다. 다 같이 가죠, 우리. 다 같이. 자, 오늘 스파이더맨이 개봉됐답니다. 단체 관람 콜. 퇴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진짜 확 때려치고 싶은데 아, 제발 저희 원장님 누가 좀 현실로 돌려놔 주시면 안 될까요? 사연이랑 좀 비슷한데 기사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요. 또 팬분들께서 그거 선물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이렇게 진열을 미키마우스나 네. 아들 생일을 핑계하고 내가 같이 사드렸던 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인데 거기 와서 그걸 제가 사겠다고 딱 결정하고 올라오는데 직원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왜요? 오! 얘 이게 팔리는 겁니까 드디어? 아, 이거 상상이 있어? 드디어 이게 팔리는 겁니까? 방패 한번 보고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런 건 고급인데 뽑기는 정말 고급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지, 다른 힘들지. 사람을 시켜서 청소를 그게 문제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자,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시키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한 40분에서 1시간? 그 정도를 이렇게 건담 진열돼 있는 대로 가요. 원장님이 전동 힐이라고 그걸 타시면서 방패를 이렇게 들고 저한테 명령을 하세요. 이거 닦아라 저거 닦아라. 먼지가 바닥이나 건담 위에 쌓여있다 하면은 그거를 먼지를 털어내요. 학원 안에서 타고 다닌다고 그거를? 네. 타고? 네. 미쳤네. 네. 저희들 참 좋은 거 보고 자라네요. 원장님 이런 거야. 내가 힘이 많았다 뭐 이래. 네. 학원 사진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학원이야? 이거 어디예요? 야! 아, 네? 이게 학원이야? 극장 아니야, 극장? 아, 시트지를 다 붙여놓고. 우와, 대박! 야. 그리신 거예요? 다 그린 거예요. 야, 감독님이? 아, 시트지를 붙여놓고. 야, 와, 와. 이게 몇 개라고요? 우와. 야, 벽에다가 저게 한 150개 정도. 저 아이언맨 저거 나도 있는데. 이거 저 일일이 다 닦아야 된다고요? 네. 자책에 보니까 인형 뽑기 한 것 같은데. 어디? 저 인형 뽑기 한 거예요? 쫄쫄이 옷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입으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원장님이 이게 몸이 좀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걸으시고 다니세요. 길거리에서. 와, 주목받는 걸 원체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쵸. 본인 진짜 히어로로 생활해. 네. 미쳤네.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그러세요. 미쳤어. 야, 너도 아이언맨 한번 입어봐 이러는데 전 당연히 싫다고 하죠. 입어 이러면 결국엔 입게 돼 있어요. 그럼 입으면 SNS에다 올리세요 그거를. 쫄쫄이 입은 거? 쫄쫄이 입은 거. 아니 일 안 해요? 일 여기 무슨 학원이래? 무슨 학원이냐면? 일 하죠.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회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원장님이 M사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한 두세 시간? 네, 두세 시간을 계속 얘기하세요. 누가 봐도 내가 원장이다. 이런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한번 폼 한번 잡아주세요. 일어나서. 예. 몸매가 좀. 거의 바지는. 바지는 야구복이네. 야구도 하세요? 네. 다 하고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평상시에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집에도 한 10여 개 정도 히어로복 있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나 학부모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학부모 상담할 때 입으신다고요? 네. 입죠. 꼭 입고. 그러면 좀 프라이드가 막 올라가요. 대박. 대박. 저런 거 내긴다고? 아니, 딴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끝에 진짜 깬다. 스파이더맨. 저 끝에. 전에 길게 나오겠다. 또 있어. 모자 안 쓰니까 별로예요. 하이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하이를 어떻게 입어요? 하이는. 하이 양복 바지 입으면 웃기겠다. 그렇게 그래. 그렇게 입을 것 같아요. 혹시 언제부터 캐릭터에 빠지신 거예요? 대략 한 10년 전부터 해서 건담 피규어를 시작하다가 점점 M사의 어벤져스나 이쪽으로 좀 더 진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학원에 200여 개 정도 있고요.
근데 다 시킨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청소하는 시간 혹시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아시잖아요. 자비스가 있듯이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도 기계잖아요. 자비스 자기가 안 청소 안 하잖아요. 정리 안 하고 그것처럼 저도 선생님들한테 희오리된 마음으로 정리 좀 도와달라. 그럼 토니 스타크만큼 연봉을 많이 주세요? 그렇지. 열정을 더 많이 보이면 언젠가 꼭 그렇게 지불할 겁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건담에서 칼이 한번 없어졌었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근데 원장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잘 모르겠는데요. 연기하지 연기 마. 연기 안 하는 말씀. 집중하잖아 그거. 그러면 원장실로 불려 가요. 저는 혼나요. 한 3, 4시간 정도. 와우. 같은 말 반복하시면 같은 말은 반복은 안 하세요. 야, 같은 말 반복하는 3, 4시간. 컨텐츠가 좋네. 대단하네.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작년 원장님이 3주 동안 저를 수용인간 취급하셨어요. 그때. 편했겠네. 아, 아니에요. 불편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다니까요. 네. 근데 살짝 아까 제작진이 얘기해 주던데 이 답답하고 막 하기 싫은 이 마음 이거를 옥상에 가서 막 다 푼다면서요. 옥상? 그 학원 옥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소리를 막 질러요. 야! 김태형! 너 이 식빵! 식빵! 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식빵맨이에요. 지금. 아, 그러네요. 식빵맨 어떡해. 진짜 망감이 교차하네요, 진짜. 이제 주인공을 하루에도 그렇게 계속 몇 번씩 옥상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 물건들. 아, 그런 거야? 좋아. 볼까요? 방패 멋있다. 내 거랑 비슷하다. 방패 너무 멋있다. 맞아. 남자애들. 네. 내 게 훨씬 더 좋아. 와, 이거 방패를 내 게 더 좋아. 그 외의 정보를 조금 더 들었어요. 조금 더 알겠습니다. 저 반대래요. 부장수에 뜨는데. 묻는 거 아니야? 조심. 안 타봤어요? 이건 병창. 이건 병창. 들었어요. 원장님 나와서 잠깐 방패 들고 설명 좀 해주세요. 남자애들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 같다. 이게 갑자기 설날. 친척들 앞에서 자롱 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라! 보라. 날라가세요! 내가 영웅이다! 내가 영웅이다!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1월에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하고 얘는 마크 42 그리고 마크 42 변신 연습하는 거고요. 얘가 마크 몇이죠? 마크 7이요. 마크 7? 멋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아이언맨 헤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종인데요? 에버폼이라는 건데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요? 네. 같이. 와, 이거 되게 아니 아까 저기 뽀키 남편이 얘기하셨거든요. 왜냐면 오리지널보다 짝퉁이 안 나와서 희소 가치가 있어서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매니아를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짝퉁은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짝퉁 안 킵니다. 절대로. 네. 아, 다른 친구분들도 오늘 와 계시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조금 그동안 쌓였던 거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이 혼자서만 어벤져스를 좋아하시면 되는데 좀 저희 직원들을 어벤져스화 시키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뭘 담당하고 계세요? 네. 궁금하다. 저 블랙 머시갱이. 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벤져스 하면은 뭐 팀워크 또 강인한 체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같이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킥복싱이라고. 근데 이제 도망가는 날에는 전화하셔가지고 실장님 어디시냐고 빨리 운동을 하고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는 좀 운동을 과하게 했는데
구역질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날 진짜 월차 써야 되나 이 생각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은 옆에 분 구역질. 안녕하세요. 저는 어벤져스에서 자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서 같은. 저뿐만 아니고 이제 모두 학원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히어로몰이 개봉하는 날부터 일주일 전은 저희 학원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우선 그 원작들을 다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해주시고. 읽어보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2D, 3D, 4D가 나오잖아요. 그럼 세 번을 다 봐야 돼. 세 번을 다 봐야 돼. 같은 영화를 예, 보고 같이 봐야 돼. 너무 지루. 3D도 보고 안경도 보고. 그렇죠. 아까 그 사진에서 그 쫄쫄이 옷을 그 히어로 복장에 맞춰서 입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가세요. 방패와 들고 같이 이제. 아 너무 창피하시겠다. 창피하죠, 솔직히. 같이 걷는데 또 이제 또 원장님이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그 히어로에 맞는 행동을 또 하시면서 멋있는 소고 막 이래요? 그쵸, 이러면서 장난으로 맞는 연기 또 해요. 그러면 맞는 척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아우 곤욕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곤욕스러워. 미치겠다. 왜 꼭 같이 영화 관람 가고 또 운동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그 팀이 조금 더 팀워크가 다져지고 안 가면 그 다음날 거의 왕따 취급을 당해요. 투명인가? 아니 예전에 사장님이 반드시 꼭 등산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주말에 꼭 부르는 분들 직원들 입장에서 고역이거든요. 안 봤을 때 어떤 불이익을 가하면 안 그럼.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전혀 갑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같이 영화 보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거는 아주 미세한 옵션 정도? 그런 거라서 팀워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쭉 잘 다니다가 이제서야 이거 정말 원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연 보내고 빵 터뜨린 이유는 뭐예요? 이번 연도 5월에 학원을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오면서 건담을 네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세 박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그거를 계속 한 박스를 찾으라고 원장님이 딱 요일을 정해주셨어요. 금, 토는 수업은 뒷전이고 무조건 창고 정리를 해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찾아라 했는데 좀 그만 좀 찾고 싶어서. 근데 계속 찾았는데도 안 나오면 없는 거죠. 원장님도 몰라요. 근데 없는지 있는지. 그게 뭐야? 아니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직접 왜 본인이 그걸 모르지? 건담을 잃어버리는 건 직원들 잘못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닌데 그래도 뭐? 조금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네. 의심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아, 자비스? 자비스? 네, 선생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잡무나 일이 많아지니까 혹시 숨기거나 버린 건 아닌지 해서 지금 저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저 막내랑 같이 창고 정리를 3주 동안 했어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한 박스가 뭔지 아니면은 저한테 진짜 사라고 약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아니 그러면은 원장님도 같이 찾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원장님이 말로는 히어로 하는데 하는 짓은 악당 같아요. 어? 이게 왜냐면은 이러다 그만둔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그만둘 리 없습니다. 왜요? 저희 학원 아까 처음에 되겠지만 팀워크라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팀워크에 다져 있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이런 좋은 가족 같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 없습니다. 근데 팀워크 그렇게 좋으신데 의심을 하시잖아요. 좋은데요? 가족을 의심해요. 그러면 직원들 개인 생활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겠다. 아니 원장님은 여자친구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다니까 좀 여자친구를 통해서 소개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함께하면 이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보다 눈이 굉장히 엄청 높으세요. 원장님도 바쁘시니까 되게 바쁜 여자 뭐 그리고 운동을 하시니까 몸이 엄청 좋은 여자. 에이. 네. 혼자 살아야 돼. 엄청 본인이 바쁘니까 같이 바쁜 여자. 네. 강인하면서. 강인하고. 자기 사생활도 되게 뛰어나지만. 변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히어로 같은 여인을 원하죠. 누가 변신해요 사회에서. 아니 여자친구 안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됐어요. 왜 헤어졌죠? 그런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그렇게 취조하듯이 그런 거죠. 왜 헤어졌죠? 제가 지금보다는 그때가 조금 더 뚱뚱하다 보니까 살 좀 빼고
옷이나 사입으라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때가 조금 상처가 되셔서 네. 운동도 독하게 하시고 그때 제가 성격이 변하게 된 계기도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길러가지고 앞머리 가려서 그 고개 숙이고 그리고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상처만 받고 점점 소심해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언맨 같은 좀 그런 강인한 히어로를 보면서 그 계기는 좋네요. 약자들에게 좀 더 희망이 되고 막 사람들이 오타쿠라면 좀 아이들 좀 위축되잖아요. 네. 제가 좀 더 약간 성공한 오타쿠처럼 그걸 보고 싶었죠. 느끼기만 했으면 좋은데 생활로 가져와서 약자들한테 희망이 되고 직원들한테 절망이 되고 그걸 생활로 가져와서 겉모습 히어로처럼 이렇게 다니시는데 속까지 영웅답다 뭐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이게 제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원장님이 거길 들어가셔가지고 원장님이 아 쟤 원래 저런 애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조금 그랬다. 네, 그래서 그 와 아 윗사람으로서 딱 이렇게 조금 조금 리스펙 해야겠다. 네, 또 원장님이 또 요즘 기부를 많이 하세요. 기부 미혼모 집이나 뭐 그런 데다가 학원에서 전시하는 걸로 수익금으로 다 기부도 하시고 원장님 예, 제가 더 리스펙 해드릴게요. 예, 그냥 창고 정리하는 것만 조금 봐주셨으면 건담이 절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제. 수업에. 올인하고 싶어서. 이야,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사실 당연한 일이죠. 마지막 히어로 수는 할 짓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고 정리 그만 해도 되나요, 이제 앞으로? 예, 듣고 보니까. 너무 저 친구한테 올인된 것 같아요. 창고 올인 나눠주려고? 업무 분담을 좀 하면서. 팔로를 찾아볼까 해요, 약간. 네.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자, 어때요?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입니다. 공과사는 확실히 구별하면서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앞에 두 팀이 워낙 세서 고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매너상. 매너상 고민은 무슨 매너상? 의심하지 마시고 네, 좋은 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은이!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의 고민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유명한 분석이 얼마나 나지? 나가 채택이지? 135표. 자, 100표가. 아, 90표.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